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김민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시험 대비로 여러분과 함께 9급 적중 특강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우선 지난 시험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면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특별히 듣기가 어려웠다, 독해가 어려웠다, 아니면 쓰기가 막 유난히 어려웠다. 이건 아니고 모두 평이한 수준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월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항상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들리는 그대로 이런 유형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 적중 특강을 보시면 드는 대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유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좀 피부로 느끼니까 아, 진짜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준비했고요. 근데 오늘은 독해 같은 경우 독해 3부 문제를 준비했어요. 독해 3부분은 좀 길이감이 길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걸 다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본문에 있는 어휘를 다 암기해야 됩니까? 이런 걸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따가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은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뭐 동사 수렴은, 형용사 수렴은, 아니 뭐 받자문, 겸허문 뭐할것 없이 항상 수로부터 찾는 것이 정석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좀 준비하고 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듣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 가장 좀 속이 시원하면서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유형이 바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 정답인 문제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본문 내용이 잘 들어보시면 보기에 제시항 중에 그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 문항이. 그걸 그냥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A 보시면 什么时候才能到山顶呀? 야, 언제 산顶에 도착하는 거니인데, 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산顶은 무슨 뜻이지?라고 해석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소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가 들립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샌딩은 산 정상이지만 소리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B가 天黑前能到山顶,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샌딩에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난더是什么意思이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정답을 보시면요, 天黑前能到山顶입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能到山顶,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해서 그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뭐야 허무한데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아,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겠어? 라고 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갈 때마다 제일 많이 암기해 오는 유형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지, 그러지 이런 문제를 실수 없이 잘풀수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我告诉你一个秘密, 이거 미미,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게 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怎么搞得这么神秘? 是什么秘密? 야, 어째서 搞 같은 경우는 아마 대동사로서 사전으로 뭐 하다라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괜찮죠. 어떤 특별한 동작을 그냥 대충 얼버무려 얘기하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신비로운 거야? 무슨 비밀인데? 네, 이 정도 선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도 해석형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男的的语气是怎么 아, 男的的语气怎么样? 남자의 어투, 말투가 어떠냐고요? 그냥 보기에 神秘, 신비롭다가 들리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아는 친구라면 어려움 없이 이거 해석 몰라도 요건데라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좀 이제 감이 오세요,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我明天去出差, 나 내일 출장 가는데, 你能帮我浇浇花吗?라고 했습니다. 浇花라고 한다면 꽃에게 물을 주다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 대신 저 꽃에 물좀줄수 있겠니? 라는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랬더니 B가 남자가 여자가 没问题, 문제 없지. 反正我家离你家很近. 어쨌든 우리 집이 너네 집에서 아주 가까우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해석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의도라든지 아니면 뭐 숨겨져 있는 뜻이라든지 동요라든지 이게 아니고요. 남자는 여자에게 帮他干什么? 그를 도와 뭘 하기를 청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그대로 浇浇花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浇花, 내 꽃에게 물을 주다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설마 이런 게 나오겠나 싶죠? 근데 나왔습니다. 다음 볼게요.
麦克风怎么了？啊，麦克왜 이래？好像没电池了。아무래도 이 건전지가 没电了。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갔다죠. 건전지 나간 것 같은데 전기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이고요. 문제도 마이크가 어떻게 되냐인데 마이크는 지금 건전지가 다 떨어진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그대로 电池 没电了가 예,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서 영상을 지금 보시는데요. 혹시 보시다가 나는 저화 못 읽는데 아니면 뭐 마이크폰이라든지 电池 이런 거못 읽는데라고 한다면 잠시 정지하시고 화면 캡처하셔서 또 공부해 준다면 되게 좋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请出示一下证件。이 出示는 출시인데 보여주세요라는 뜻이고요. 요 证件은 신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증서들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신분증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在这里 등재 여기서 등재는 등록하다 뭐 아니면 체크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B가 我忘带身份证. 제가 신분증 가져오는 걸 까먹었는데 이바오카에可以吗? 이바오카가 의료보험 카드인데요. 이것도 해석이 의료보험 카드라는 아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바오카라는 소리를 이제 들은 다음에 여자는 뭐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네, 이바오카. 네, 들리는 그대로 답 이렇게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你的梦想是什么? 너의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제가 이거는 문제를 암기하면서도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우리 5급 학생을 지금 무시하나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런 문제 내줘서 고맙다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B가 我想成为一名专业歌手. 난한 명의 전문적인 가수가 되고 싶어인데요. 야, 나름 이민专业라는 어떤 좀 앞에 살 붙이는 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수가 되고 싶다. 이 정도는 너무 4급 단어니까 잘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남자의 꿈이 무엇이냐고요. 네, 들리는 그대로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얘가 답이었었어요. 자, 듣기 문제는 크게 보면 물론 이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리와 의미 문제인데요. 뭐 의미라는 거는 전체적 의미를 파악했는지 아니면 동요를 아는지인데요. 고맙게도 더 많이 물어보는 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소리 일치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단어장을 매일 꼬박꼬박 읽는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기출 문제나 문제집에 있는 그 한자들의 병음 소리를 내가 다 소리를 내면서 읽을 수 있다. 이걸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충분히 듣기 문제도 다잘 풀고 올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독해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독해 3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것을 다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게 한국어 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긴 글을 다 읽고요. 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기억해서 다 푼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어려운 어휘들을 제가 다 암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어휘 암기는 독해 1부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독해 3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독해 3부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푸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풀어 가셔야 돼요. 어떤 친구가 그럼 선생님 이게 거꾸로 읽나요? 라고 하는데 거꾸로 읽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이 글을 내가 왜 읽는지 의도와 목적이 되는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본문으로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왔거든요. 네,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농부 왜什么 말 러잉인데 저의 강의를 많이 들은 친구라면 이거 그 유형인데 라고 할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죠? 네, 지금 힌트는 빨간색입니다. 네, 바로 의문사 문제죠. 문제에 만약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질문은 농부는 왜 라오잉을 샀냐예요. 라오잉은 솔개나 매인데 이거 모르겠다면 그냥 이걸 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라고 체크하거나 별이라고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아무튼 왜 동그라미를 샀느냐, 왜 별을 샀느냐입니다. 그럼 혹시 농부님 만나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요 밑에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제가 만났어요, 선생님.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농부가 왜 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농부가 샀다.
그리고 그 주변에 왜 샀느냐 이런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은 농부와 라오잉을 샀다를 키워드로 위치를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한 명의 농부가 그리고 쭉 봤더니 라오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뺀 바로 마이 샤랄라 사드렸대요. 요 뺀자는 쭈처럼 바로 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라는 이야기는 결과 결론 나타내기 때문에 앞부분이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샀다가 되겠어요. 함께 볼게요. 한 농부가 칸떠 봤습니다. 밀은 하면 사냥꾼인데 역시 이거 우리 단어 아니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냥꾼의 그물 안에 한 마리의 翅膀, 날개가 受伤的 다친 러잉 솔개 매가 있는 것을 본 거네요. 그리고 觉得很 可怜, 可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可怜의 뜻을 알면 너무 고맙겠지만 혹시 모른다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可怜과 똑같은 한자가 있으면 정답이다. 정답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런 문제예요. 정말 위치를 찾아가는 문제. 근데 가끔 좀 난이도를 높여서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정답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갈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동의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위치 찾는 거 훈련을 잘 해두시고요. 그리에는 의미적으로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도 기억해 두세요. 불쌍하다고 여겨서 정답은 B죠. 되게 불쌍해 보여서 A는요, 라잉이 쥐치엔 값어치가 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키워서 남에게 선물하려고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왔습니까? 불쌍해서라고 이제 측은지심으로 샀다만 나왔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 너무 재밌다. 농부가 솔개를 불쌍해서 샀다고? 와 이거 스토리 문제네. 너무 재밌네 하고 막 읽고 있다면 낭패 시간 하는 거죠. 시간 낭패입니다. 빨리 내가 이제 다음 문제를 보고 어디로 답을 찾아갈 것이냐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농부 发现 러잉 非洲后觉得인데요. 자, 이 문제는 문장 나오고 콜론 문제입니다. 이 콜론은 연결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거는 A, B, C, D 보기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돼요. 하나만 해볼까요? 농부는 라오잉이 나라 떠나간 것을 발견한 후에 굉장히 간지 감격 혹은 감사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감격 혹은 감사하다고 여겼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감격했는지, 미안했는지, 후회했는지, 걱정했는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본문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나오고 콜론은요, 이 문장이 정답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입문은 빨리 농부는 이 라오잉이 날라 떠나간 것을 발견한 후라는 이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첫 번째 문제에 푼그 밑으로부터 쭉 해석을 한게 아니고 쭉 찾아가셔야 돼요. 쭉. 저게 쭉쭉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긴 없어요. 날아갔다는 게 없네요. 세 번째 문단에 갔더니 하루는 농부가 밭에서 돌아왔는데 발견했대요. 发现 나오네요. 라오잉이 나왔네요. 라오잉이 이미 不知什么时候 언젠지 모르게 从 他家里 그의 집에서 飞走了 나라 떠나간 걸 발견했대요. 그럼 이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 2번 문제하고 농부는 발견했다. 라오잉이 페이저러 떠나간 것을. 그리고 여겼대요. 그러면 요 뒷부분이 지금 여기 뒷부분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정답이죠? 함께 보시면 他既伤心又后悔地说 그는 상심하고 또 후회하며 말했대요. 그럼 그의 감정은 伤心하고 후회한 것입니다. 우선은 똑같은 한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시고요. 혹시 없다면 동의어를 답으로 찾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맙게도 후회가 보입니다. 걔를 구조한 것을 후회했다. 정답은 C겠죠. A는 아까 얘기했듯 감격이나 감사하다. 얘는 미안했다. 걱정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안 돼요.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는데 떠났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다 답으로 찾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너무 착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똑같은 유형이죠. 이 문장 나오고 콜론. 그렇다면 얘가 정답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라오잉이 지앙 강타라고 빼앗았대요. 농부 더 마우즈 농부의 모자를 빼앗아 갔대요. 그것은 是为了 뭐를 위하는 것이냐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풀이 요령 알겠죠? 라오잉과 지앙 그리고 농부 더 마우즈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농부의 모자를 빼앗다라는 그런 한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계속 살피셔야 돼요. 이거 모자가 있네요. 근데 아직 빼앗다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요. 이제 시험장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보겠죠? 네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시면, 现在 还欠我的帽子. 아, 지금 또내 모자를 훔쳐간다고? 라고 훔쳐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뒷부분을 지금 답으로 찾으라는 거니까 요거 다섯 번째 문단을, 마지막 문단을 네, 보면 될것 같아요. 볼게요. 농부的话还没说完. 농부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 갑자기 팅까올러 들렸습니다. 홍롱? 여러분, 홍롱 들어오세요. 홍롱? 왠지 무슨 말 같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 처음에는, 아, 누가 코고나? 홍롱, 홍롱,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홍롱이란 소리가 뭔가 사물이 우르르, 쾅쾅쾅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오늘 급수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렸다. 이 정도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回头一看, 고개를 돌려 한번 보니까 刚才, 방금 전에 자신이 靠着的, 기대고 있었던 장면, 담벼락이 갑자기 떠올라 쓰러졌대요. 방금 전에 자기가 어떤 담벼락에 기대어져 있었는데 그 담이 갑자기 쓰러진 걸 봤대요. 그리고 그의 모자는 이미 종天空 하늘에서 떠올라 어디로 떨어졌다? 그의 발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까 새가 물고 갔는데 지금은 발 밑으로 모자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유로서, 모자를 훔쳐간 그 이유로서 연관된 내용이 뭐냐면 담벼락이 무너졌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졌다. 그럼 한번 찾으세요. 담이란 얘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A밖에 없죠. 그냥 농부로 하여금 리카이치앙, 벽에서, 담에서 떠나게 하려고. 왜냐면 그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얘가 보고서 그걸 좀 피하게 하려고 모자를 훔쳐갔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담에 관한 이야기는 A밖에 없어요. 나머지 보세요. 약간의 양식을 얻으려고. 그 다음에 사냥꾼에게 선물하려고요. 전혀 안 나왔죠? 농부를 좀 화나게 하려고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담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보통 마지막 문단에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마지막 문단에 답이 없다면 다시 맨 처음 부분의 근거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마지막 문단까지 해석을 다 했죠? 그러니까 한번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故事中的 농부, 스토리 속의 농부는 어떠냐입니다. 그럼 A 볼게요. 受了伤, 다쳤다인데 다쳤나요? 아니요. 아까 그냥 그 담을 피한 것 같아요. 두 번째, 很狡猾, 굉장히 교활하다. 교활까지는 아니죠. 세 번째, 자기의 모자를 丢了, 잃어버렸다. 마지막에 그발 밑으로 모자가 왔어요. 마지막, 很善良, 착하다. 이거 답이겠죠? 동의할 수 없나요? 처음 보시면 사냥꾼에게 그냥 잡혀가던 다친 새였어요. 근데 불쌍해가지고 굳이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상처를 처리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기 밥도 줘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착하구나라는 것을 답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처음 부분에 답이 있었는데 이미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해 3부분은 크게 유형 두 가지, 의문사형 문제하고 콜론형 문제, 연결형 문제 이거 봤으니까 잘 이제 풀이 스킬을 기억해 두시면 시험장 가서도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쓰기 부분으로 갈게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 수렴은, 형용사 수렴은,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받자문, 빼이자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매달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강의하기가 사실 강사 입장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도 뭔가 또 포인트를 잡아서 주제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수로부터 찾는 것이 정석이다. 이게 정석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든, 뭐 동사 수로문이든, 형사 수로문이든, 받자문이든, 빼이자문이든 항상 수로를 먼저 찾으셔야지. 그래야지 문장의 기둥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 놓은 거기 때문에 문장을 완성시키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주어는 없을 수도 있어요. 목적어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수로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함께 볼게요. 우선 제시어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인가이 짜치앙, 마땅히 강화시켜야 된다 해서 얘가 동사네요. 왜냐면 또 인가이란 조동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동사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목적으로서 무엇을 강화시키는지 그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뽀마는 입만이 있다고 열고 닫는 그 문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각 부서, 각 부처, 각 부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통, 소통하다이고, 아, 얘가 단어 해석을 해보니까 소통을 강화시키다 일것 같아요. 마지막 줄지에는 朋友之间 해서 사람 뒤에 붙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로 많이 들으셨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사이에서는 해서 이렇게 짝꿍이 될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수로부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수로는 마땅히 강화시키다이고요. 뭐를요? 소통을 강화시켜야겠죠. 누가요? 각 부서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各部门之间应该加强沟通. 각 부서들 사이에서는 마땅히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디치엔은 시간을 앞당기다인데요. 이건 이제 4급 단어죠. 여러분들이 얘를 4급에서 어떻게 연습하셨냐면 디치엔 지에쇼 해서 다른 동사 앞에 붙어서 이 동작이 사전에 미리 어떻게 되다라고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끝났다, 뭐 미리 도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에처는 요즘 우리 5급에 많이 나오는 열차이고요. 뭐 띠띠는 목적지, 마지막에 따오다는 도달, 도착했다로서 뒤에 장소명사가 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둘이 호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로를 찾아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수로가 두 개예요. 시간을 앞당기다라는 지체행과 따오다, 도달, 도착이 되는데 지금 의미적으로 봤을 때 미리 도착했다. 이렇게 지금 둘이 짝꿍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미리 도착합니까? 무디디, 목적지에 네, 미리 도착한 겁니다. 누가요? 열차가요. 주어는 열차.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시면 列车 提前 到达了 目的地 열차는 미리 사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되었고요. 제가 이걸 풀면서 뭔가 비스무리한 문제를 언제 봤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1월달 시험에 이렇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列车 到达 광州站的 时间 열차가 到达 도달하다 광州站 광州역에 도착한 시간이 推迟了, 연기되었다, 늦춰졌다, 20분 20분 정도 늦춰졌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간이 20분 늦춰졌다 해서 얘가 주어이고요. 이때는 얘가 이 관용어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차가 주어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거 이랬던 문제보다는 지금 이 문제가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이제 도달, 도착, 사전에 도달, 도착이라든지 아니면 미뤄지다, 이런 단어들을 요즘 좋아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으면은 거의 풀지 못하고 왔을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펜 꽝민이라는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딱 봐도 수량 명 명사 같지 않나요? 그래서 명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얘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지엔초가 전도, 도금하면 전도인데요. 얘는 비전. 아, 이 젊은이는 전도가 유망하다. 비전이 있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얘랑 짝꿍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유망하다. 앞날이 창창하다. 이렇게 짝꿍이 돼요.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어떤 구조로 보는 게 아니고 이펜 꽝민은 전도, 비전이 밝다. 이렇게 짝꿍이 된다. 이걸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 관용어였습니다. 젊은이 뭐뭐의 그. 그래서 그 젊은 젊은이의 미래는 광명하다, 창창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미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짝꿍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답을 보면, 那个 年轻人的 前途, 이펜 광민, 그 젊은이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한없이 밝습니다. 라는 문장이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그냥 통째로. 자,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秋天的, 더 다음에는 명사가 오겠죠. 관용어니까 是的가 보이네요. 是的 보이면 빨리 시향을 찾아야 되죠. 시향 什么什么是的, 이건 HSK뿐만 아니고 회화에서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비유를 나타낸 말이고, 얘는 조사로서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가 되죠. 후 뒤에는 나비인데, 혹시 나비인 거 모르면 그냥 비유 대상이려니 하시면 돼요.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나비와 같다. 로어에는 낙엽으로서 더와 이렇게 짝꿍이 되는 아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의미적으로 보면 낙엽이 마치 네, 나비와 같다고요. 그리고 튜티엔더가 관용어로 붙어서 꾸며주는 말 가을 낙엽은 마치 나비와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보면요. 秋天的落叶像蝴蝶似的입니다. 이걸 또 보니까 제가 아, 또 비슷한 걸 봤는데 시험을 거의 매달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12월에 이게 像什么什么似的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天上的大圆月 하늘에 있는 큰 동그란 달 보름달이죠. 하늘에 있는 보름달이 마치 반지 쟁반 같네요라는 비유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像是的 자궁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거 보면은 또 정서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서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매달 이제 최근에 매달 들어서 이 적중 특강을 제가 이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최근 그 1, 2, 3월 달에 계속 받자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받자문 문제는 이제 계속 나오나 보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나올 테니까 한번 받자문 문제만 파고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약간 강사로서의 걱정이 있잖아요. 혹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받자문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아, 시험장에 갔는데 받자문 문제가 나오 거예요. 가지고 얼마나 제가 마음을 놨는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춰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뽀리는 유리고요. 징은 예, 문장 맨 앞에 온다. 먼상은 문 위인데 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꾸미겠죠. 징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명사가 없기 때문에 먼상 더 뽀리 이렇게 짝꿍이네요. 자, 문에 있는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빤구어 라이가 운반에 오다로서 얘가 동사가 될 테고요. 바 다음에는 명사가 오겠죠. 그 명사는 뽀리밖에 없네요. 마지막에 카오짜이가 있는데 카오짜이는 여기서 이제 수로이긴 한데요. 짜이 다음에는 어디에 기대다 해서 장소 명사만 와야 되죠, 여러분. 장소 명사. 그렇다면 장소 명사는 뭐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제 수로부터 찾는 건데 얘부터 좀 어려우니까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상. 그래서 카오짜이 먼상 문에 기대다라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먼상 다음에 더가 있기 때문에 더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으로서 문에 기대어 놓은 유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오짜이 다음에 장소 명사가 오고요. 그래서 먼상 더가 왔더니 더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장소를 꾸미게 됩니다. 아, 죄송해요. 그 뒤에 명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 전체적인 수로는 운반에 오다 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운반하는 거죠? 바 다음에 오는 중심어, 명사는 바로 볼이죠. 유리를 운반에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리예요? 문에 기대어 놓은, 저기 문에 세워 놓은 그 유리를 옮겨 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징은 주어 앞뒤에 놓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로서 문장 맨 앞에 오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보면요. 请把靠在门上的玻璃搬过来. 그래서 문에 저 세워놓은 유리 좀 운반해 오세요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다섯 문제 이제 같이 다 풀어보았고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자주 와요. 예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선생님 제가 빨리 HSK 급수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빠른 방법 없을까요? 뭐 과외 가능하세요? 막 이런 질문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물론 과외는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요즘 흔히 얘기하는 중국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밝아지고 있구나. 이제 채용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런 급수 있는 학생을 채용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급한 마음에 이제 선생님을 찾곤 하는데 우선 그 시험 자체가 옛날 시험하고 요즘 시험이 막 엄청 크게 천지개벽하듯이 엄청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급하신 분들은 우선 예전에 있던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한다면 또 학원에 있는 저 외에도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면 HS K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만 딱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4급이든 5급이든 충분히 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급수 얻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얼마나 또 저희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적중특강 김미나 아니면 뭐 HSK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다른 선생님들 좋은 강의, 주옥 같은 강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고하시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두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제 곧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일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